지난 2017년부터 있었던 태전이동 면허시험장 이전 요구,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당초 편성됐던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전액 삭감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올해 다시 2억 원의 용역비가 편성돼 이전 추진 절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다시 시작됩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당초 편성된 2억 5천만 원의 용역비가 삭감돼 이전 사업에 제동이 걸렸지만 올해 용역비 2억 원이 재편성됐습니다. 누구보다 면허시험장의 이전을 바라고 있던 태전이동 주민들도 용역비 편성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그냥 태전이동의 수건 사업이었던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한 그 용역비가 올해 다시 책정되어서 이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주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대구시는 현재 용역업체를 찾는 행정 절차 중으로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조사에서는 이전 타당성 여부와 이전 예정 부지를 확정짓게 되고 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게 됩니다. 시는 올해 안으로 용역 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이전 부지와 현 부지의 도시 관리 계획 변경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북구울 김승수 국회의원도 최근 있었던 신년대담 녹화에서 이전 사업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운전면허시험장 자체가 또 많은 외지인들, 대구 시민들, 우리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분들이 오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보다는 그래도 옮기더라도 우리 지역 쪽에 어디에 좀 적당한 도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면허시험장 이전은 대구시만의 의지로는 힘든 상황. 향후 면허시험장을 관리하는 경찰청과 위탁 운영 중인 도로교통공단을 얼마나 잘 설득할지가 관건입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